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22분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순천시 코로나19 확진자 A씨의 울진 방문과 관련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일행 한 명과 함께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11시까지 울진군 관내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A씨는 16일 순천시로 자차 이동 중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검사 권유를 안내받았습니다. 그는 16일 오후 11시 30분 순천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울진군은 A씨의 정확한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는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.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.